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주하는 저 장소는 다윗성 그 데크에서 연주를 했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각국에서 성주순례를 온 분들이 이렇게 함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이는 곳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키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겨놓고 싸운다. 그리고 제가 부제를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과 시편 18편 두 군데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경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어려워서 못 본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사람으로 동양적 사고에서 시편을 굉장히 아름답게 통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3편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시주무공,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주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한자에는요, 저는 뭐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을 신자 말고도 믿는다고 하는 글자가 여러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자라고 하는 것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오경웅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 시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 계시니 누굴 믿으며 어머니 아니 계시니 누구를 의지하랴. 여기에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다는 호자가 있고요, 어머니를 믿는다라고 하는 한자의 시자가 있답니다. 이때 이 한자가 딱 띄워주면 좋을 텐데 12시 예배 때는 띄워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사랑을 믿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익숙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곳이 되십니다.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로비에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본대요. 딸이 암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바라요 주옵소서.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시편을 묵상하며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버팀목이다. 그를 버티게 해줬던 것,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게 그의 인생을 버텨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어쩌면 오로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는 고백이 아닐까. 여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이 히브리어의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저는 히브리어도 잘 몰라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라함,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래요.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라함. 다윗은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화면에서 보았지만 연주하는데 밑에 집들이 있고 약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제가 3월에 성주순례를 갔을 때 많이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성주순례를 나갈 때 제 아내하고 둘이 우리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쉬다가 보니까 몸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걸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고요. 그날 하루 동안 걸은 거리가 한 16, 1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걸어서 쭉 걷고 걷고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제가 걸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걸었던 길이 기드론 골짜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에 압살롬의 무덤도 보게 되었고, 죽음의 골짜기를 보게 되었고, 여호사밧의 무덤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거기를 걸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도망가며 시편 3편을 지었거든요. 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그 순간.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는요, 아까 노래했던 다윗성이 있고요, 그 위에 예루살렘성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무덤이 있고요, 거기를 조금 넘어가면 문둥병자들이 사는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죽으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살 수 없을 때 지나가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거기선 죽음의 골짜기이기도 해요. 다윗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곳에서 이겨놓고 싸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다윗의 인생에 그가 저질렀던 범죄를 생각하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을 범했던 그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참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다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회개는 쉽게 하는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아마 곤경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의 회개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회개인 것 같아요. 진실된 회개는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진실된 회개에는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무릎을 꿇는 것이 진실된 회개죠. 지난 주간에 저는 열왕기상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볼 때 성경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때가 많아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준비가 됐나요? 열왕기상 15장 5절. 제가 토요일 때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나왔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 이외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그 회개는 보통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누가 담대하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아니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 제가 없어지겠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래 잘했다, 없어져라,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마음 아픈 거예요. 부모는 잘못한 자식이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어려움 가운데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죠. 다윗의 인생에 두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가? 시편 3편 1절과 2절. 자,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를 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이 주변을 바라보니까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Enemies sprouting like mushroom. 버섯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여름에 막 비가 왔는데 딱 보면 하루 만에 버섯이 막 여기저기 막 솟아나 있어요. 참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적들이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 옆을 바라보니 버섯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요, 눈을 돌아보니 어디서 나타나는지 적들이 막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드러나지 않았던 적들이 이제 다윗이 몰락해가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힘을 가지는 것을 보니까 다윗을 배신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 알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들이 감당할 만한데 숨었던 적들이 갑자기 우리들을 배신하고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원수? 원수보다 무서운 게 배신인 것 같아요. 우리들 그 TV 그 프로그램 중에 엑스맨이라는 거 있어요. 엑스맨, 그죠? 근데 끝날 때까지 몰라요. 아주 그냥 잘 친하게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엑스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엑스맨들이 있었던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던 적들. 그런데 저는 원수보다 무서운 것이 배신이고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참기 힘든 것이 있는데 조롱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것도 마음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너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조롱하는 것, 어쩌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아픔의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다윗에게 조롱하는 무리들 때문에 다윗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다윗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진짜 비참하고 힘든 것, 그는 억울해서 힘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 억울한 일, 이거 누명을 벗으면 되는 거야. 소망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 내가 억울한 일로 고난을 받으니 차문이 이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어쩌면 소망이 없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며 오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야.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요즘은 이런 말들 잘 안 하죠. 딸이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다는 의미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세요? 사고 쳤어요. 사고 친 딸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딸이 대개 누구에게 털어놓는가? 엄마에게 털어놔요. 왜일까요? 그때 생각나는 게 엄마인 거죠. 전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복된 것이 있는데 그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시편 18편으로 넘어와 볼게요. 시편 1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우리 잘 아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내 홀무덮 덮칠지라도 능력이신 주님 나를 지키사, 못 들어보셨죠? 네.
사망의 줄이 뭐예요? 사망당하는 사람의 목에 걸린 교수용 줄인 거예요. 다윗이 그의 상황이 어땠어요? 내 목에 줄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파멸의 홍수, 이게 토렌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급류가 휩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억했던 것,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절박함이 인생의 답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서 내 인생에 가장 진실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절실함이 있을 때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참 와닿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었던 예화였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큐티 365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의 에디 레오라고 하는 목사님의 강의 중에 나온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 10개를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일 좋은 방을 예수님께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어요.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는데 예수님이 나와보시지도 않더래요. 그 다음날 섭섭한 마음에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자네가 준 이 방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아 그럼 예수님께 내 방에 반을, 5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또 마귀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혼자 열심히 싸웠대요. 예수님께 섭섭해서 얘기했대요. 예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자네가 준 5개의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 마귀가 얼씬도 못했어. 그때서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날 밤에 마귀가 찾아왔대요. 문을 열고 마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맞이했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대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예수님께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절박함 가운데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나를 지켜.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에서, 여러분 시편 18편 성경을 보세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부제가 잡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닐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며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오늘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울왕에게 도망다닐 때 그를 이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은 오늘도 기드론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승리를 기억하며 그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기억하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승리를 기억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수라고 이야기하는 조훈현 씨가 진짜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한번 듣고 잘 사용하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와, 멋있는 말입니다.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늘 복기를 합니다. 이긴 사람은 복기를 하며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사람은 이기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승리의 기억은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승리를 기억하게 만들고요, 그 승리로 인하여 기드론 골짜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듣습니다. 양 선수가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양 팀이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 사람이 요 팀이 조금 유리할 것은 이 팀은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또 한 번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그 김인경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퍼팅을 놓쳐서 우승을 놓쳤어요. 그 후에 몇 년 동안 이 김인경 선수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기억에 실수한 기억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기억을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승리를 안겨다 주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시나요? 히딩크 감독의 전략이었죠. 처음에는요, 우리 팀을 만들어서 그 동구의 강호들과 붙어서 계속 졌어요. 근데 월드컵에 나가기 얼마 전부터는요, 약팀들과 싸워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본선에 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이겨본 경험입니다. 아,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이겨본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추억과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역시 다윗다웠던 것, 그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은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그 금기사항,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잖아요. 병역과 수험생 시절을 지났던 그 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 이 병역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돼야 하고, 자식들이 이 대학을 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잖아요. 왜일까요? 우리들의 기억 가운데요,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꼭 군대 얘기합니다. 그 얘기 안 하면 얘기가 끝이 안 납니다. 군대 얘기, 그죠?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남자들 계속 하는 거죠. 왜일까요? 군대에서 그때 이겼던 그 추억이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추억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우리가 키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잡아본 거예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 이겨놓고 싸우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은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다, 큰 적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적이 우리들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준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참 많이 알아도 예전에는 참 이 공중고개, 이 서커스 참 많이 했습니다. 공중고개를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서커스 하다 떨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어쩌다 떨어지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떨어지지 않는데도 공중고개를 하는데 그 밑에는 늘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물이 없으면 많이 떨어집니다. 참 놀랍죠? 그늘이 쳐져 있으니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1937년도에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근문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수교 줄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에 기둥을 받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현수교 3km 정도 되는 큰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공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다섯 명의 인부들이 그 현수교 공사를 하다 죽었을 때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밑에 그물을 깔아놓은 거예요. 참 놀랍죠? 그물을 깔아놨다니 더 이상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고,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으니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는 거야.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추억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억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고 이 동행함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기드론 골짜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오늘 시편 18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참 영어로 발음하기 힘든데요. 이게 worthy라고 하면 W-O-R-T-H-Y 발음이 힘들어요. worthy, worthy. 영문과 나오신 장로님, worthy. 아, worth 아무튼 힘들어요. 근데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찬송할 때 그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싸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나요? 뭐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가수는 아니,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 다 나가는데 아무튼 싸이라고 하는 가수 있어요. 그 가수가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싸이라고 하는 가수는 연말이 되면 공연을 하는데 보통 12시 반에 시작해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 반까지 한 5시간 30분 정도 공연을 한답니다.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가수랍니다. 언젠가는 한번 공연을 하다가 새벽에요 다리에 경련이 나서 넘어졌답니다. 근데 관중들이 와 그러더래요. 제가 또 뭔가 하는구나. 그리고 실려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와 그러더래요. 제가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은 공연에 온 사람들은 싸이를 기억하며 그냥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환호성을 울리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가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찬송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행하실 일을 이겨놓고 싸울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추억과 간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놓고 싸우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찬양으로 간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제가 말씀에 반응하는데 제일 쉽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 지난주 얘기 다 잊어버리신가요? 부목사님들이 시키면 다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에 반응하라고 우리 김종윤 목사님한테 시켰는데 기쁨으로 준비한 거지? 그 웃음이 좀 이상하다? 네. 자, 우리 김종윤 목사님의 또 짧은 리스판스를 듣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010년 봄, 그저 하나님만을 깊이 예배하고 싶다는 순전한 갈망과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찬양 사역을 마음껏 하고 싶다는 인간적 야망이 뒤섞여 나비오십의 예배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라는 사명 선언문을 품고 변화됨을 나타내는 예배의 이름을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텝 중 어느 누군가가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되니 개구리 워십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도무지 개구리 워십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 한 자매가 그럼 나비워십은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비도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마침내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로 점점 변하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나비 워십.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나니 여러 의미가 나비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비라는 발음이었고 나비워십을 영어로 NIVI 워십이라고 표기하였는데 내비게이션을 줄여서 같은 단어로 표기한다는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찬양을 통해 선지자의 외침이 선포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내비게이션 같은 모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0년 11월 24일 수요일 첫 나비워십은 주님께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이 매주의 예배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공파 2층에서 시작된 모임은 몇 해가 지나 인원이 많이 줄어 지금은 없어진 호산나홀 찬양대 연습실에서 소박하게 드려지기도 했고 또 몇 해가 지나 이곳 시온성전에서 금양로 기도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지금은 공파 3층에서 담장을 넘는 기도 모임으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많이 바뀌고 섬기는 스태프들도 여럿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장 많이 바뀌고 변화된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10년 전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잘 해낼 거야 라고 외쳤던 교만한 제가 지난 10년 이 나비팀과 함께 수많은 고생과 좌절, 실패와 가난을 경험한 끝에 비로소 주님만이 이 사역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에 이 예배를 준비하며 단 한 영혼이라도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결코 이 모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을 제 힘으로 지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니 내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망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할 우리 찬양은 우리 나비팀이 10년 전에 앨범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방패라는 찬양인데 오늘 이 시편 3편과 18편의 고백과 간증을 위해 미리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그물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